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이라고 말세장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장에는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그건 24장 심판하고 25장에서 이제 천국이 어떻게 세 가지 열처녀 비유, 이것은 신랑 예수님과 관계, 성자 예수님 관계, 달란트 비유는 성령 하나님 각각 남은 대로 상을 주시고, 또 양과 염소 비유는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양과 염소로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쑥 맥이 이어진 거, 24장에 어떻게 마지막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 징조를 말하고 25장에 딱 넘어가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심판이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거든요. 말세 중에서 말세 진 말이라 끝이라고 해요. 안 믿는 사람도 이 세상이 말세라, 뭐 그 징조, 요즘 세상 돌아간 상황,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을 또 아주 쉬워요.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보고 인자가의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 독립이 여러분 언제 나라가 망했어요? 주 70년 티토 장군, 로마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다 떨어졌어요. 독립이 언제 됐어요? 1948년 5월 14일 됐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나라가 없어진 거예요? 19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구 역사상 나라가 1900년 동안 없어졌는데 2000년만 나라가 새로 지어졌다?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거의 성경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지금 만주가 우리나라 땅 될 때가, 광개토왕 장수왕 할 때가 1300년 전이래요. 그러면 그 전에 2000년 전이 어떻게 우리 땅이라 하겠냐고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게 뭐인가?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아주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아주 과학, 뭐 지금도 그렇죠, 폭탄, 아주 고급 그 폭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영국 그 흥정한 거예요. 영국 장관이 좋다, 그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고, 연합군 이제 이겨야 되니까, 독일 이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보상으로 나라를, 땅을 찾아주라.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해주기로 하고, 연합군 이제 이겨야 되잖아요. 이겨야. 독일 히틀러가 이겨버리면 유대인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게 되는데, 연합군이 이제 나라를 가나안 땅을 주게 되는데, 전하는 말하면 거기 가면 또 싸운다. 좀 딴 지역으로, 아마 시나이 반도 이쪽을 아마 줬을 거예요. 근데 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적과 꿀인 땅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약속의 이 땅을 괜히 가야 된다고 결코 그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회복을 보면 이 땅이 마지막 때인 걸 알아라. 그러면서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했기 때문에 자꾸 연대 계산하면 꼭 에러가 납니다. 근데 모르는 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을 날 모르는 게 좋아요. 오늘날 교통사고가 죽게 됐다더라도 아침에 모르고 밥 먹고 맛있게 먹고 가야 되겠죠. 아멘요. 그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때라고, 초대교회도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예, 주님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 버리면, 아니 2150년도인데 그러면 이제 1900년 전방의 사람 2100년 그걸 기다리고 누가 있겠냐고. 그러니까 또 2150년이라고 또 하지 마, 누구한테 큰일 나, 나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르쳐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징조로 노아의 때와 같다. 자, 노아가 홍수 전에 방주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 먹고 마시지 않냐, 육신의 쾌락 향락을 쫓아갔지 않느냐, 인자 이맘도 홍수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듯이 꼭 이때도 세상 향락 쾌락으로 쫓아가면서 깨닫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육체의 향락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도 예표인데 불로 심판했잖아요. 근데 이 소돔이란 것은 동성애라는 뜻이거든요. 동성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유엔에서 권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그런데 이 이상 더 마지막 때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냐고. 아니 지금 문명국가라고 자처한 나라들이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물 같은 짓거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걸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법을 통과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이상 더 무슨 설명을 해요. 이 짐승의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걸 합법화시키고 법적으로 하겠다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무방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마지막 때 어디가 있겠어요. 말이 되냐고. 그게 인간적으로 짐승 같은 짓거리인데 그것이 옳대요. 법을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성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노골적으로 하죠. 그림 그려갖고 시키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 별지다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자, 그러고 있으니, 자, 그런데 40절 41절 이거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대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대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할 것이라.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건 밭에 맷돌질이란 것은 일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남는다는 거 아니요? 아니 휴거 사건 이보다 더 자세히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적나라하게 쉽게 말해줘도 못 알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자 여러분 갑자기 휴거 사건 났어요. 갑자기 났어요. 아이고 내 부인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열심히 하고 전도당이 되니 사라졌고 이제 남편 하나 딱 남았네? 큰일 났네. 막 휴거 막 이제 이 방송에 나올 거예요. 막 휴거 났다고 난리 나갔다고 사라졌다고 막 온 세상이 소동 나겠죠. 여러분 가만히 이런 얘기를 해도 막상 그럴 때가 있을랑가 모르겠고 그런들 뭔 수가 있겠지. 이 무감각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요. 그것이 더 문제잖아요. 사실은 지금 성경 말씀 그대로를 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도 정말 이 사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 한번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자, 어느 책에 보니까 휴거가 딱 나게 되면 이제 어디로 가서 무슨 교회를 뛰어갔겠죠? 자기 목사님도 휴거 못 잡고 앉아있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유치원 말하고 싶지 않아요. 상상에 맡겨.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설교 또 휴거 얘기를 설교 안 합니다. 그런 설교 무섭거든요. 평안을 안 주거든요. 두려움을 준다고. 자, 그래서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라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야. 자, 도적이 어느 시기에 올 줄 알았더만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인자가 오리라. 깨어 있어서 있는 사람 되고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졸며 잘새한 사람은 떨어져요. 남겨져요. 남겨져서 어떻게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남겨진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 정부가 수립돼가지고 칩을 맞으러 할 것이고 융일을 맞으러 할 것이고 뭐 피하고 도망가 봐야 살 데가 없고 안 맞으면 매매를 못하고 무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발버둥 치고 올라가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
정말 참혹한 일이 벌어져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깨어있다는. 그러면 깨어있다는 것이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어야 될까? 그게 아니에요. 깨어서 영적 사역이 뭔가. 자, 45절 있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그때 모든 소유로에게 맡기리라. 천국에 상을 주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 더디오리라. 아, 옛날부터 말세라 했어. 나 처음부터 말세라 했구만. 말세 아니잖아. 이런 사람들. 자, 동료 때리고 술 친구가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한 날에 그 종이 주인을 어미 때리고 매를 맞고 외식한 자의 반내 어찌하리니 슬피 울며 일을 감했으리라. 울고 아픈데 일을 뜨겁게 가지잖아요. 슬피 울며 그때 좀 열심히 했는데 그때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내가 그냥 겉으로 들었는데 통곡아 뭐 어찌할꼬 어찌할꼬 통곡이라 다시 기회는 없어요. 기회는 없어요. 끝까지 베리치 안 맞고 도망갔고 순교하면 부끄러운 구인을 받겠지만 그러나 면류관 없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냐고. 여러분 지금 조금 남은 시기에 오늘 말씀 깨달으시고 깨어 준비하는 영적 생활에서 들림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성경 가지고 자 놀리지 어떻게 해서 지금 뭘 중심을 말하고 잡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자. 그게 중요합니다. 뭐 때를 따라 양식이 말씀인데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얼른 해석하면 아,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설교 계속 매주마다 요구한다고 매주마다 매주마다 그 소리 하고 있으면 질려버렸죠. 아니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휴거 설교만 매주 하고 앉았네. 그러면 되겠어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냐가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해. 히브리서 4장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 자, 때를 따라 같이 하나 잡으세요. 그때그때마다 주신 은혜가 또 있더라니까. 성령의 주신 음성이 있다니까.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양식 성령의 가운데 레마 설교 하나님 이번 주에 무슨 설교할까요? 하나님 감동내 그 때를 따라 우리가 예 기도해야 된가. 어제 오늘 또 기도 예 오늘 내일 매일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 그 은혜를 받아라 이 말이요.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아. 때를 따라 양식이 뭐예요?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줘야죠. 말씀을 매주마다 성경에 감동된 말씀을 먹어야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 말이 영이오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레마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휴거를 이야기했으니까 좀 더 성경적으로 보겠어요. 살전 4장 15절에 말하기를 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할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먼저 휴거를 누가 내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라. 주님 오실 때는요 초림일 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그때는 왕으로 호령과 나팔소리 와 막 천지가 진동하고 강림하시니 왕권 오시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먼저 죽은 자가 일어나 휴거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 끌어올려. 그게 한자로 휴거. 공중에서 주를 영접. 어서? 어서 영접? 공중호인이야. 공중에서 올라가야 돼요. 공중. 하나는 데려갑니다 하고 공중 올라가고 하나는 땅에 떨어져.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다 들림받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아유 주님 언제 오셔요? 언제 오셔요? 근데 사도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 이랬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자, 영어로 말로 받았다. 아니 매돌 며칠 며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계시가 왔대요. 막 인터넷 별로 뭐 막 떠요. 막. 근데 그때 주의 날 이랬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 안 돼요. 영어로나 말로나 받았다. 누가 음성 받았다. 편지 주의 날 이랬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 배교한 일 있고 배교가 지금 미 배교가 지금 WC가 배교가 있거든. 이제 성경도 되고 있어. 또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저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마귀가 와. 마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날에 그는 대적한 자라 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을 숭배받는 것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 하나님이라. 자, 이 삼성전 지어진다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이 3년 반, 전 3년 반은 자기가 평화의 왕이고 하고 그리고 3년만 딱 지나면 자기가 딱 마음이 변해지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 그때 아직 삼성전 안 지어졌거든요. 언제 곧 지어진다고 제가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앉았어요. 곧 지어진대 지금 막 모르겠어. 근데 아직은 뭐 왔니 어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무서우지 말고 오늘 양식을 먹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제일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휴거 시점을 사실 겁니다. 자, 환란 전이냐 후냐, 환란을 통과하냐. 그러면 환란 통과하지 않고 초리 처음에 바로 이어진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언젠가. 근데 중간으로 초, 중간, 3년 반, 끝. 일곱 대접 심판받아버리면 지구가 작살 나버린데 그렇게까지 하겠냐. 그러면 중간으로 본다면 대부분 중간 3년 반을 이 말씀 근거가지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자,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거 보면 너무 좋아요. 보세요. 일곱 나팔, 일곱 천사 나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때 딱 온다고 그래요. 그 시점이 7년 환란 중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 여러 가지로 지금 난 지금 이 시점 주장은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이거 갖고 이제 다음에 저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언제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고 있으면 우리 시점 모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한다더라도 이렇게만 돼도 지구 3분의 1이 불타고 다 죽어요. 7년 환란 반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고 환란 좀 통과하고 일찍 좀 휴고 나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다 평평하게 싸우니까 서로 근원 갖고 서로 싸워갖고 못 얻었어도 근다고 해서 이게 뭐 돼? 몰라. 서로 해석 달라.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고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계시록 일곱 교회에서 이 신부 교회, 휴거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을 해요. 그 다른 교회, 이 교회는 책 맞고 칭찬만 완전히 있어. 잘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 편지하라. 거라 진실하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 곧 열면 다윗 사람이 없고 다듬어 열 사람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두었대. 내가 네 행위라느니 네가 작은 능이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품지 아니하였도다.
말씀 지켜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다른 길이 없어. 이것밖에 없어. 매일 성경 읽고 이대로 못 산 것도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냥 남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부터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뭔지 아세요? 판단이요. 정죄에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다 내가 잘나고 똑대가 마르다. 근데 사실은 큰 죄를 짓고 있더라고.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지금 강간 미수죄로 누가 그것을 알겠어? 하나님만 알지. 요셉의 그 억울한 사정을.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마. 내가 교만하게 판단하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이기려고 싸우고. 아이고 여러분 영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지. 아무것도 아닌 것들아 까불지 마라. 정말 까불지 마라. 너 죄밖에 없는 것을 빨리 깨닫고 통해 자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빨리 회개해보라 이렇게. 좀 회개하셔요. 아멘. 회개밖에 없어. 회개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비평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지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란가. 자 9절 보라 사탄의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사단의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애가 있어요. 절대 겉으로는지만요 다 더불어 사단 애들이에요. 언제 사단이 뿔 달리고 온 거 아니에요. 아주 미소 띄고 아비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대로 살기가 인내밖에 없어. 참고 견디고 싶어가지고 촥 누가 나 화나게 만들고 건들고 너무 억울하게 만들어도 인내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의 때를 진리 환란의 때를 말하는데 이는 장차 온상이 마야 땅에 간 자를 시험할 때라. 오이고 땅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도시자 막 땅에 있는 사람 어쩔 수 없어. 진리 환란 겪어야 돼. 어디로 가?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상이 말 때라. 그 시험의 때 면하려면 어디로 가야 공중 빨리 올라가 버려야죠. 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입을 뺏어버려라. 뺏기 말아. 무슨 말이에요? 정해진 거 아니오. 잘하다가 놓쳐버려요. 끝까지 가야 돼. 속히 오리니 굳게 잡고 네 명을 뺏기지 못하게 해라. 마귀는 뺏어가라. 끝까지 붙잡아야 돼.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해진 대로요. 너 잘못된 신학이에요. 견인은 잘못된 거예요. 칼빈이 실수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옥 간 줄 알아요? 생명체 이름을 지어본단 말이 없는 줄 알아? 지금. 그러니 이기는 자는 자 이겨야지요. 믿음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게 하려니 성전에 기둥이 돼야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그 3주기 전에 새 예루살렘 이름 수도 최고야 가 거기에 이름을 기록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깨어 기도하는데 그게 어디야 된가. 자 계시록 9장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하라. 성령의 인침받아야 돼. 이마에 인침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4장 9장 4절하고 계시록 9장 4절 똑 9장 4절 똑같아요. 난 우연인지 어쩐지 똑같아. 자 같이 읽어 시작.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과 우는 자 이마에 표를 하라. 아버지 이 민족이 어떻고 이 나라가 어떻고 울고 구약 얘기거든. 에스겔에서 탄식과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함께 기도해 모여서 뭐 나라 민족이 어쩌고 함께 어쩌고.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사람이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자식 관계 기도지 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나라 민족한다고 해서 응? 하나님이 내 기도 갖고 큰 나라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근데요 예루살렘 거리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찾는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나라가 어쩌고 그런 말 하지 마라. 정부 여쭤 그런 말 하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 없어 불신만 받았어. 한국 교회가 깨어있으면 절대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킬 줄 믿습니다. 진기가 매를 때리냐고 전쟁 내린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누구 다 될 거 없어요. 주님 우리가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근데 자 계시록에 이마 인친한 것은 이 사람들은 환난 때를 면하게 하고 확실히 천국으로 준다는 건데 인침 뭘 인침이 성령의 인침인데 성령의 불세례예요. 사실은 인침이라는 것은 뭐냐면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 체험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들림받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 받으세요. 불 받으세요. 얼마나 그러면서 예를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기도해 갖고 좀 영상 사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금시고 기도한 거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기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 살린다고 나는 그냥 믿어. 아멘요? 나는 정말 믿어요. 믿은 거 좋아하셔. 예. 아니 하나님 모여서 금식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와서 기도했고 우리가 금식했잖아요. 성령사였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시다. 아니 제가 잘나서 그랬어요? 아니요. 은혜로 온 거예요. 제가 와 저보다 기도 많은 사람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저는 40일 금식도 못 해봤고요. 성경도 뭐 수백도 읽었다 나는 그렇지도 못해. 사실 성경을 너무 못 읽을 것 같아. 정말 부끄러워요. 아, 읽어야 되는데 막 근데 안 읽어져. 시간도 막 쫓기면서. 정말 많이 읽은 사람 보면 네가 40일 금식을 했냐 날마다 철야를 했냐 뭐 성경을 수백도 읽었냐 뭔 멀리가 졸라고 딱딱하냐 뭐 설교를 잘하냐 능력 있냐 사랑이 많냐 아무것도 없어. 저는요 지금 저는 저를 알아요. 아니까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밖에 꿇을 것이 없더라고. 부족한 거 알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해요. 근데 우리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믿고 은혜로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살전 5장 1제 말하기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갑자기 온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임신한 자에게 해산의 고통인 것 같이 임신하면 출산해야지 어쩔 수 없어. 바다는 날이여 지금 오긴 와. 이 멸망이 갑자기 그대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갑자기 온대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 도둑같이 내게 임하지 못하라. 자 깨지 않은 사람은 어둡게 있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여 너희는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빛의 아들. 그럼 우리는 다른 것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 자 깨어 정신 차립시다.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해야 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우리가 낮에 빛 가운데 사는 거요. 믿음과 사랑이 오신경을 붙이고 다 믿음과 사랑 오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두고 쓰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좀 멈추고 설명 들으셔야 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움 마귀의 속고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 사람 하는 짓거리를 안 돼 말도 안 해 소리. 너는 십자가 피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 다 받고 1만 달러한테 수 100억 탕감 받았고 돈 몇만 원 갖고 100대는 목 잡고 감옥에 넣어? 너는 보혈 피로 산 내 아들 딸이고 내 것인데 종이 돼갖고 네 마음대로 미워해? 미울 너는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어. 넌 하나님의 빛이야. 그냥 사랑하고 살아. 아이고 사랑이 안 되는데요. 사랑 나한테 해준 거 없어요. 네가 먼저 사랑하고 심어. 사랑의 씨앗을 심어. 가정에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아내한테 정말 젊은 세부터 사랑을 주고
잘해줬으면 아내의 아픔, 마음의 상처가 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러 안 하면 마음의 상처가 있어서 뭔가 어떤 경우 딱 터지게 돼 있어요. 또 남편이 똑같아. 인간관계 다 똑같더라.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대는 것 보니까 내가 뿌린 씨앗이 그렇게 심었구만 하고 모든 책임을 내게 돌려야 해답이 와요. 아멘이죠. 이게 진짜예요. 무조건 내 탓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울고 팍 깨져 죽어야 돼. 내가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녀 지금 말한다고요. 그럼 어렸을 때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키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늦게 믿으니까 이 아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하나님 내 탓이에요. 울고 기도. 뭔가 눈물의 기도 양을 누가 채워줘야 되지. 사랑밖에 없어요. 자 성도관대요.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걸어감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랑과 화목하라.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랑 화목하라. 내가 화목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한테 속은 것이고 너만 손해요. 나 들림받지 못해. 그러면 그렇게 묻겠어요. 자, 모든 사랑과 화평과 걸어감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은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러면 휴거, 네, 좀 휴거에 대해 준비된 것이 룻기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룻기 3장 1절 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불리라. 자, 같이 읽어 시작. 그런데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실 타이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집을 들고 들어가 누우라. 뭔 말인지 해석 안 해도 알겠지라. 근데 자 여기서 크게 보면 보아스는 예수님이요. 룻은 누구요? 신부요.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돼. 아멘이죠. 보아스가 예수께서 족보예요 지금. 근데 룻이 보리삭을 주우러 누구한테 갔어? 보아스한테 갔어. 이게 그래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요. 그래서 보리삭을 탁 주워요. 근데 보리삭을 주운데 보아스가 특별히 생각하고 종들한테 야 그냥 좀 보리삭 그 많이 흘러나가고 많이 죽게 만들어라 그래갖고 그래갖고요 한 말 두 대를 주석으로 너무 좋지요. 룻은 그렇게 많이 야 보아스가 자기가 주수면 한 두 대는 한 대 들 건데 한 말 두 대를 주석했다니까 와 복 받았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보아스 밭이 어디냐 오늘 교회로 생각해야 돼. 여러분 여기 보아스 밭에 왔어. 누구 만나야 돼? 여러분 룻이요. 보아스와 결혼해야죠. 만나야죠. 아멘이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아 중매정이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 루시어머니에게 내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고 그대로 다 행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준비를 어떻게 보니까 룻이 너는 목욕 갔다 너는 목욕하고 두 번째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그 사람 누워있는 내 가만히 그 텐트에 들어가고 너 누워있다가 그 사람을 만나라 이거요. 그러면 첫째 일단 목욕 이게 세례 성령 세례 회개죠. 회개 말씀으로 회개해야죠. 두 번째 그 다음에 기름 성령 기름 발라 기름 발라 의복 의의 예복을 입어야죠. 의의 예복을 혼인잔치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야 돼. 신랑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 마지막 한 절만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시 봐 시작 읽게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날까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느니.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했는데 여기서 뭐니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하게 명령한다. 살았냐 죽었냐 양이냐 염소냐 이게 구분을 해야 돼. 너는 말씀을 좀 봐라. 때를 얻더니 못해 항상 힘쓰라. 항상
막 말씀 복음 전파라. 항상 그러면서 범사 오래 잡은 가르침을 경청 경계하며 권하라. 그 다음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의 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이런 복음 안 듣습니다. 귀가 가려 자기 사육자를 수놓고 세상 거 다 조작을 말하더라. 그 다음에 그럴 때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권한을 받으며 뭘 받으며? 권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하는데 권한이 오죠. 나는 밤 예배하면서 내 마음에 기대가 있어요. 오후에 점심 먹고 다 우리 남성기원들 모두가 막 기도하고 막 전도가 다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 전도가? 주일날 오후 언제 아니면 언제? 언제 사람 만나러 가요? 다 바빠. 북한에서 예 들킨가 전도 다 들켜요. 가만히만 있으면 안 들킨대요. 그럼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그 다음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딸을 가까워 떴다. 피 흘린 제사를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의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믿음을 이기겠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의 길을 맞추고 나의 여러분 그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날로 해서 의의 면류관 입이 됐으므로 의의 면류관 입이 됐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 모든 자에게 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좋겠다 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 기도 말씀 충만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세상 좋아하고 빈둥빈 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까 사모하십니까? 기다려요?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안 좋은 얘기인데 남편이 사우디나 뭐 이렇게 아랍에 일하러 가갖고 집에서 살림하고 있으면 돈 보내주면 그걸 저축하고 새끼들 양육하고 교육시켜놓고 그리고 집 한 채 해놓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남편을 막 기다리고 그러겠죠. 근데 제비족한테 홀려갖고 돈 다 날려버리고 몸도 마음도 다 망쳐버리고 돌아다닌 바람핀 여자가 남편이 온다. 할렐루야. 공항 갈까 안 갈까? 가 안 가? 가겠어 안 가겠어? 도망가 불죠. 남편 온다고 뭐. 똑같아. 뭐 이런 것이야. 전도군 것이야지. 응? 세상 짜가다가 예수님 온다고 하면 그런 소리 듣기도 싫어. 하지마. 맨 제일이면 온다고. 휴가 온다고. 아니 그런 말 하면 듣기도 싫고 맨 청과적인 얘기만. 아이고. 유치원 설교만 하고 앉았네. 저는요. 여러분 앞에 잘 보이려고 설교하면 싹군데 사람 종대요.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 기쁘게 저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은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신부 모이는 교회 뭐 신부가 돌아온다 기쁘고 감사 하겠죠. 속으로는 그걸 막 표현해야 됩니까? 목사님 꼭 표현하고 말하기 좋아요. 가만히 있다 속으로 좋아한디 막 그런 사람 있을 것 같고 그 나는 말하는 거 갖다 왜 좋아한가 좋아한가 물어보고 싶고 아이 그 그만 무덤도 뭐 근데요 우리가 좀 적극적인 사람 돼야 되겠더라고. 소극적인 사람은 가만히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럴 수 있겠지라 뭐 그게 나하고 뭐 큰 상관이 있어 그런 사람하고 즉시 가서 남긴 사람하고 굉장히 바울도 즉시 가서 유대인 굴복시켜 버렸고 막 열정이고 모세 이사야 열정 성경에서는 열정에서 성경에서는 열정 뜨고 아 불이 탄데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럴 때 안경 벗으면 차분히 설교한다고 이제 온 거지.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사명 그냥 받아 그렇게 믿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강주 살리고 세계 살린다는 거 믿으세요. 결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 되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